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강이 되겠습니다. 인도 종교 인구와 힌두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사실상 힌두교 일색입니다. 어디를 가나 힌두 사원이 이제 즐비하죠. 그렇지만 힌두교는 국교는 아닙니다. 종교 인구가 가장 많고 힌두교의 영향권을 따라서는 이제 살 수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힌두교를 뭐 신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인도입니다. 힌두교는 유명한 힌두 성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매년 사시사철 힌두 성지로 모여드는 힌두 교도들의 행렬은 잠시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힌두 축제 때는 수백만 명이 운집하여 종교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인도 불교는 보면 그 길을 다는 그 호이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개양, 길을 개양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은 이거는 그 힌두교 축제 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 인도는 중동의 미들이스트, 중동의 국가들은 다르게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세속이란 말은 이제 그저 중동은 이슬람, 거의 이슬람 나라들이잖아요. 이슬람. 인도는 이제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힌두교 일색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도 이제 만만치 않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아대륙에서는 네 개의 세계적인 종교가 탄생을 했죠. 힌두교, 힌두이즘이라고, 힌두이즘. 원래 이제 바람교에서 이제 출발한 거고, 불교, 부디즘, 그 다음에 자이나교, 제인이즘, 그 다음에 시크교가 이제 그것이죠. 인도에서 종교 인구는 인구 거의가 뭐 종교 인구로서 100% 수준입니다. 거의 인도 사람들 전체가 어떤 종교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무종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무종교인은. 기독교인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인도 바로 보면. 힌두교가 이제 한 79% 내지 80%고. 이슬람이 한 14%. 엄청난 거지. 14%면. 기독교 2%. 시크교 2%, 이제 불교는 1% 정도입니다. 이 밖에 이제 조로아스트교라고, 원래 이란 페르시아 종교였죠. 조로아스트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마니즘과 유대교, 유태교 등이 이제 고대시대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인도인은 이란에서 탄생한 조로아스트교나 바하이교는 이란보다는 인도에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뭐 이란 이쪽이죠. 거기서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 원래는 거기 아주 옛날에는 국교였죠. 그렇지만은 이슬람이 석권한 다음에는 여기 밀려가지고 이제 인도로 왔죠. 그래서 옛날 그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을 이제 인도에서 지금 뭐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인도에서 역사가 시작되면서 종교는 인도 사회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포용성이 이제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권은 국민이 기본권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이제 그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인도에서 힌두교 인구는 전 인구의 80%에 육박합니다. 대부분의 힌두 사당과 사원은 인도 전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힌두 성자들은 거의가 다 인도에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힌두 성지로 유명한 그 알라바드는 인도와 세계의 힌두 교도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 교도들이 인도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인도 그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뭐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뭐 몇십만이 살고 있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보면은 중동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엄청납니다.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힌두교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인도 사람만 힌두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알라하바드는 인도 북부, 우타라프라데시주 그 중남부 주 이제 주도이죠. 인도 대평원의 거의 중앙부로 야무나강과 이제 강가, 갠지스강을 강가라고 그러죠. 강가강의 한 울자면 발달한 고대 아속화왕 시대부터의 환경, 경제의 이제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힌두교의 대표적 성지 하나로 고대에는 프라야가라고 불렀죠. 프라야가 그렇고 지금 이제 알라하바드는 자할랄 네루 아시죠? 인도의 초대 총리 자할랄 네루 총리 출생지이며 정치적으로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두 강이 이제 이렇게 합류 지점은 상감이라고 불리는 매년 1월에서 2월 멜라 축제가 이제 여기서 열리죠. 쿤 멜라라고 해서 항아리 축제라고 그러는데 알라하바드 또 하리다와 나식과 우제인에서 12년마다 대축제가 이제 열립니다. 매년 1월, 2월에는 왜냐하면 1월, 2월이 이제 날씨가 좋거든요. 4월부터 굉장히 더워집니다. 더워져. 4월부터 한 9월까지.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조금씩 이제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에는 이제 시원하거든요. 어떤 저 히말라야 밑에 같은 데는 이제 추워요, 추워.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이때 아주 기온이 우리나라 봄처럼 이럴 때 이제 그 축제가 열리는데 연인은 약한 5천만 명 이상이 이제 모여들고 알라하바드는 갠지스, 야무나, 그 다음에 사라스와티 강이 합류한 곳이죠. 세 강이. 여기서 열리는 대축제를 프라야 그 쿤멜라, 항아리 축제라고 이제 부르죠. 수천 년 이거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도 밖이라는 건 이제 서구, 주로 서구지 서구에 있는 인도인들에게는 힌두 철학인 요가, 명상, 아유르베다, 또뭐 전복, 깔마, 환생 등의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륙에는 힌두교만이 아닌 무슬림들 또한 상당합니다. 이슬람교의 이제 무슬림들, 신도들. 이슬람교는 발생지인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제 전파됐습니다. 아시아에는 전 세계 무슬림의 3분의 1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50년대가 되면 인도아 대륙의 무슬림 인구는 인도네시아를 초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지금 많잖아요. 인구 전체가 그냥 무슬림이니까. 그것도 옛날에 다 불교 국가였지, 옛날에.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랄지. 근데 인도도 지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대에 가면은 이제 매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 아대륙은 힌두교 성 건축뿐만 아니라 불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건축물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가본 분들은 되게 알지만 이제 타지마할이라고 타지마 아그라에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몽골을 갖다가 그 페르시아 말로 무굴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굴 제국. 그러니까 몽고와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이제 혼혈 제국이죠. 거기서 이제 그 모갈 제국에서 세운 것이 이제 타지마을. 그러니까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잔이라고 하죠. 샤잔이 자신이 그 총애했던 부인 뭄타즈 마할라로 알려진 그 부인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아르주만 방후 배궁을 이름이 길지요. 그 무덤이에요, 일종의 타지마할이라는 것은. 건축을 명하여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동원하여 건설했습니다. 건축 총책임자는 우스타드 아마드 로하리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몸타주 마을이 죽은 지 6개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완공해야 하는 데는 22년이 걸렸죠. 타지 마할은 페르시아, 터키, 인도 및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 잘 조합된 무술 건축을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1983년 타지 마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도에 위치한 무슬림 예술의 보석이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대리석 도무이 이렇게 보면은 타지마할은 위에 보면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타지마할의 구매는 더 크죠. 저는 최근 지금 이게 최근이라면 몇년 전인데 아잔타 석굴 사원 유적을 몇 차례 이제 방문하고 있고 인도에서 불교가 지난 800년 동안 이제 긴 번뇌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각종 행사가 이제 자주 개최되고 있고 행사 참석 연사로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도 불교가 한 800년간 그 쇠퇴했다가 지금 막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100년 전, 뭐, 한 7, 80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막 지금 그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퍼펙해가지고 막 열리면은 몇만, 뭐, 몇십만, 100만, 연휴는 100만 명까지 그냥 모여가지고 그 퍼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몇년 전부터 계속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불교를, 이제 불교 이야기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